자, 이번에는 브리핑 시간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그래도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이 늦더위 피하는 방법 준비하셨죠? 예, 늦더위 지치신 분들을 위해서요. 체감 온도는 낮추면서 눈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소식을 준비를 했고요. 이맘때쯤이면 휴가 후에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이스 페이퍼와 탄산수만 있으면 손쉽게 피부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만나보시죠. 여전히 낮은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음료수는 순식간에 뜨뜻 미지근해지고. 뭐야? 하나도 안 시원하잖아. 아, 이거 어떻게 시원하게 마시지? 그 방법을 찾아가본 사장님, 장소. 사이다 하나 주세요. 여기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만 주세요. 아니, 그런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모두 음료수만 시키는데요. 찾아왔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뒤에 한번 쳐보세요. 자, 병을 잡고 밑부분을 탁 치는데 뭔가 둔탁한 소리. 다들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보세요. 꽁! 음료수 병이 얼었다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순식간에 살얼음이 어는 거 보이시죠? 마술 같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때요? 얼음이 아삭아삭 씹히는 게 굉장히 시원한데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영업 비밀인데 알려드리면 안 되죠. 알려주세요. 아, 정말 완강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가게 인기 비결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저 집 음료수는 시원하더라, 이런 게. 그렇죠. 예. 이대로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죠. 비밀을 찾아 다른 장소로 갔는데, 화려한 칵테일 쇼에도 놀라지 않는 손님들. 심심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럼 그래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둘 다 신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맥주병을 손으로 탁 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음료수에 이어서 맥주도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지루해던 사람들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네요. 이게 바로 저희 업소의 비자의 무기, 맛은 슬러시 맥주예요. 액체 상태일 때와 온도 차이는 없지만 슬러시로 변하니까 확실히 더 시원해 보이죠? 자, 신기한 이 맥주, 진짜 비밀이 뭘까요? 영화상태에서 액체 상태에다가 충격을 주게 되면은 그때 슬러시로 변하는 신기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가 비밀이었네요. 이 액체의 어느 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음이 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유지하는 과학이 숨겨진 것인데요. 보이시죠? 영하로 떨어진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이렇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영하 6도인데. 그렇죠. 되면 원래는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서는 물 분자끼리의 수소 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관행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관행각 상태에서 약간의 이해하셨어요? 충격을 가하거나 아니면 뭐 저 정도쯤이면 순간적으로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신기한 맛을 직접 체험해 봐야 제맛이죠. 자, 어른 학생 할 거 없이 다 병 잡고 툭 쳐서 시원하게 한 모금 마시는데요. 아우, 좋다. 너무 시원해.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되게 신기하고요. 이렇게 슬러시 만들어주는 냉장고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엄마, 이거 왜 이렇게 주스가 안 시원해? 지금 냉장고에 바로 넣어서 그래. 그냥 마셔. 시원한 거 마시고 싶은데. 음료수를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 없긴 왜 없어요? 이거 하나면 금세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어요. 자, 이 하얀 가루의 정체는 이럴 때 나오는 말 있죠.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바로 짭짤한 소금 되겠습니다. 소금. 예. 얼음에 소금을 넣게 되면은 영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얼음만 있는 비커와 소금이 같이 든 비커, 온도 차이가 무려 11도나 났습니다. 이 소금이 녹으면서 흡열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를 영하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자,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시원한 음료수 준비했다? 자, 과연 금세 시원해졌을까요? 자, 아이들의 반응은? 엄마, 어떻게 한 거야? 깜짝 놀랐죠? 따가워졌어. 대성공입니다. 자,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자,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으로 늦더위를 시원하게 즐기시는 건 어떨까요? 얼음 넣고 소금 넣고. 그렇죠. 즐거운 휴가도 끝! 이제 남은 거라고는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 상할 대로 상한 피부만 남았는데요. 햇빛 많이 쬐게 되면 아무래도 얼굴에 홍조같이 빨갛게 일어나는데 자외선 때문에 지금 기미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휴가 후 가장 신경 쓰이는 피부 고민, 홍조와 기미, 그리고 잔주름까지. 자, 지친 피부를 내게 맡겨라, 미느라 주부. 피서 저만의 피부 관리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라이스 페이퍼예요. 예? 라이스 페이퍼요? 저 월남쌈 좋아하거든요. 라이스 페이퍼는 그 월남쌈에 싸먹는 줄만 알았는데 자, 미누나 주부는 라이스 페이퍼를 활용해서 팩을 한다고 합니다. 오이와 녹차를 이용해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요. 라이스 페이퍼 팩하자. 어, 그래? 자, 이렇게 만든 팩은 겔 마스크팩 같은데 시중에서 사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10분에서 15분 정도 팩을 해주면 되는데 두 분 참 다정해 보이네요. 자, 냉장고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는데 탄산수예요. 자, 피부에 생기도 주고 각질 제거에 깨끗한 모공 관리까지 가능한 탄산수. 탄산수와 비누를 1:1 비율로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탄산수 세안의 매력이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피서 후에 집에서도 간단하게 지친 피부를 되돌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자, 지친 피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 영양까지 고려해서 피부를 챙겨야 하는 여성들을 위한 곳. 피부에 도움되는 맛있는 타입의 엠플이고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마셔보는데 체내의 독소를 빼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는 걸로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신기하다. 맛있는데? 먹어보고 맛이 있고 또 피부에 좋다고 하면 먹게 되는 거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또. 생각보다 맛도 괜찮고 저는 되게 쓸 줄 알았는데 음료수 먹는 느낌이라서 되게 괜찮았어요. 자, 이곳에서는요 피부 상태도 직접 체크해 준다고 하는데요. 한참 놀러 갔다 와서 얼굴이 네. 빨개지고 네. 뭐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좀 건조해서 이렇게 뭐가 나고 빨개지는 거예요? 피부 면역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금증이라든가 트러블도 같이 동반하는 그런 피부 상태가 되신 거세요. 자, 이분의 수분량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100기준에 9가 나왔어요. 매우 건조하신 피부 상태시고요. 우리 피부에 드러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피부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배우러 전진주 요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좋은 재료 세 가지를 가지고 요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토마토와 파프리카 그리고 메밀까지. 그중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자외선 공격을 막아서 피부 손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토마토 속에 채우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토마토 스톱푸드 완성.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부의 문제와 또 손상된 피부의 회복을 위해서 바르는 관리와 함께 먹는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네. 네, 음료수가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하는 모습 보니까 탁 친데 그냥 쓱 얼어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예. 무슨 마법 같더라고요. 과하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네. 음료수를 더욱 시원하게 즐길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마술 같은 광경이 펼쳐지니까 보는 재미까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음료수에 소금, 얼음만 있으면 되니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 라이스 페이퍼는 이제 뭐 월남쌈 먹을 때 많이 쓰던 건데 팩으로 많이 쓰겠는데요? 네, 저도 팩을 사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유용한 정보 같아요. 네. 라이스팩은 일단 먹는 거기 때문에 위생적이고요. 자기 피부에 맞게 뭐 오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율무라든지 다양한 재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라이스페이퍼 자체가 쌀가루와 전분이 들어가 있어서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 이런 팩을 사용하실 땐 항상 이게 다 마르기 전에 떼어내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